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제3대 총장에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치유하는 교회 본당에서 김은식 목사 제3대 총장 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은식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24년 동안 학교가 부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가족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학교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모집과 재정 확보 등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교수 활동 지원과 더불어서 새로운 캠퍼스 건축 등 학교 발전의 중요한 과제를 주님의 도우심과 또 여러분의 후원에 의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발전을 이끌어온 정태기 박사는 영의 총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2002년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으로 출발한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는 현재 치유 상담학을 단일 학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상담학 박사 공동 학위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